안녕하세요. 미세스 미스터예요. 오랜만에 시원한 레시피로 찾아왔습니다. 열대지방인 동남아에서는 코코넛을 정말 많이 마시는데요. 코코넛을 넣은 커피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재료는 간단해요. 코코넛 밀크, 제일 중요한 재료예요. 제일 먼저 블랙커피를 준비해 주세요. 물 50ml에 커피를 붓고 잘 섞어주세요. 그런 후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만들어주세요. 믹서 뒤에 얼음 한 컵 가득 부어줍니다. 그리고 코코넛 밀크를 6큰술을 넣어주세요. 코코넛 밀크를 얼려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얼리지 않고 바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연유 3큰술에서 5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단맛은 조절해주세요. 저는 듬뿍! 베트남 커피는 연유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 것 같아요. 믹서기에 간 코코넛 쉐이크를 컵에 조금 부어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만든 커피를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코코넛 쉐이크를 모두 부어주시면 끝이에요. 코코넛 가루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루보다는 코코넛 밀크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여행 오시면 한 번씩 꼭 들리는 곳이 콩카페인데요. 콩카페에서도 여행객들에게 특히 유명한 음료가 코코넛 커피예요. 베트남에 직접 오지 않았어도 현지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알려드렸어요. 저희는 정말 자주 만들어 마셔요. 정말 추천해드려요. 즐거운 티타임 되세요.